안녕하세요. 6월 29일 아침 기도회로 모여주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 말씀 묵상하실 텐데요. 말라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사모하는 계약의 사자이다.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는 용광로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재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은처럼 그들을 연단하여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드리는 예물이 옛날처럼 여호와를 기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마술하는 자와 가늠하는 자와 거짓 증거하는 자와 고용인의 임금을 속이는 자 그리고 가부와 고아와 외국인을 억압하며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속히 가서 그들의 죄상을 드러내겠다. 야곱의 후손들아, 나 여호와는 변하는 자가 아니므로 너희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법을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하였느냐? 하였으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하고 묻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올 십일조와 예물을 도둑질하였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너희는 온전한 십일조를 성전에 바쳐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나 붓지 않나 나를 시험해 보아라. 내가 너희 농산물을 황충이 먹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땅이 살기에 좋은 곳이 되어서 모든 나라가 너희를 복받은 자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오만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 죄를 슬퍼하며 탄식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되며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하였다. 그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이름을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보물을 챙기는 날에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효성이 지극한 자기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 너희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차이와 나를 섬기는 자와 나를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라기 3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라기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1장, 2장 이제 말씀을 나눠주신 전도사님과 목사님께서
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책의 순서를 보면 느헤미야, 우리 지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묵상했던 그 느헤미야서와 이 말라기서의 이 순서가 약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긴 이제 시간 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갔다가 다시 복귀한 다음에 자기 나라의 그 현재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개탄스럽고 그리고 너무나도 어떻게 이럴 수가 라는 그런 심정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곳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곳으로 허물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재건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건을 하고 그리고 이런 눈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외에도 우리 영혼도 우리의 영혼도 그 뜨거운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에 따라 움직였던 그 이전의 열정적인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일종의 이제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을 찾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되돌아올 수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누려야 될 것들 잃어버리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약속을 했던 그 약속들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그것을 지키면서 지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들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냥 이렇게 쭉 1절부터 18절까지의 그 말씀이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지만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딱 추스려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3장 말씀만 봐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 주인의 것을 빼앗아 마치 자기 것인 양 누리고 그걸 숨기고 더 나아가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누가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 그것조차 제대로 분간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공의롭고 공정하다고 이야기한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 민족들이 마땅히 멸망되어야 되고 아픔을 겪어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민족들은 여전히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망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인지 공정한
하나님인지 되묻는 그런 어리석은 무지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등하교를 했던 때였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했었는데 어느 날 앉아서 하교를 하는 때였습니다. 근데 어떤 뭐 나이가 많은 그런 분도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뭐 한 40대 초반 중반 이 정도의 두 분의 아주머니 두 분이 타셨어요. 그래서 타서 자리가 없으니까 제 옆 제가 앉아 있던 그 자리 옆에 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조금 가다가 막 열심히 막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만 그 이야기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얼마 전에 자기가 차 안에서 겪었던 이야기라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요지는 그거였어요. 어떤 이제 젊은 이제 아이가 어른이 탔는데 자리도 비켜주지 않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계속해서 앉아서 가다가 자기가 내리는 그 목적지에 그냥 유유히 내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 특유의 그 아주머니들의 그런 이제 놀라운 화법으로 너무나도 재미있게 실감 있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빠져들었죠. 근데 제가 내려야 할 그 타임에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끝을 맺을까 궁금해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야 할 그 정류장이 내리지 못하고 정류장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끝낸 다음에 제가 부랴부랴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두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재밌게 들렸고 흥미가 있는 이야기였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나중에 나중에는 너무너무 낯뜨겁고 막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그걸 캐치해서 자기에게 자리를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눈치도 못 채고 눈치 없이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겠다고 귀를 쫑긋 세우면서 결국에는 제가 내려야 할 때 그 정류장에 못 내리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3장 말씀을 보니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때의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모르는 그런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때의 저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찝어주고 있습니다. 마술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그리고 고용인의 임금을 속이는 자, 그리고 가부, 고아, 외국인, 우리는 흔히들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약자들을 억압하는 이런 모습들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모습, 자기 현재 상황을
캐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조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1조를 안 냈다는 거 그리고 못 낸 거 뭐 이런 이제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진정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표현하는 게 일종의 그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와 헌금인데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그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했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히려 하반절에게 후반절에게 보니까 점점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되들었느냐, 언제 하나님께 잘못했느냐, 오히려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그리고 교만하고 한 저 이방 민족들은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왜 저들은 그대로 두느냐,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 행동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니 어제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아마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를 향해 이야기하는지 그것만 급급해서 저 사람을 향한 얘기야, 잘못을 저지른 저 사람이 분명 깨달아야 돼 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하루 그런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지적사항 그리고 이런 잘못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잘못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면서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 지내지 않겠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고 묵상이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 먼저 파헤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을 했군요. 제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그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묵상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꾸짖고 지적하는 그 상황들이 그것들이 바로 다른 누군가를 향한 지적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지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지적을 우리가 깨닫고 바꿔나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용기와 결단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힘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